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라는 책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무슨 이유로 오느냐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욥기는 정말로 오해되어 있는 책입니다. 욥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하면, 아무리 고통이 와도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고 인내하고 그 인내 끝에 승리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욥기를 인내의 책이라고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조금 배웠다 하면 욥기는 인내를 해서 승리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자, 우리가 욥기 들어가서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욥기서가 아주 양이 많아요. 욥기 42장까지 있는데, 이 욥기를 읽으면 진짜 지겨워요. 예, 지겹고 지겨운 책이야. 아시겠죠? 자, 왜 그렇게 지겨운 책인가가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사람이 이 말에 팍 속아버려요. 욥은 악에서 떠난 자고, 순전하고 정직하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 더 이상 뭐 있어요? 이 정도면 뭐예요? 끝내줬죠. 훌륭하죠. 그런데 욥에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네.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제가 이번 2부 세미나 첫 시간에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설명을 했어요. 죄의 그 본질이 뭐냐. 그걸 얘기하면서, 자, 제가 세 가지를 들었어요. 그렇죠. 다 같은 말인데. 자, 기억나십니까? 네? 아,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다. 또 죄는 불의다. 모든 불의가 죄니라. 이거 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더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뭡니까? 네? 그렇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자, 여기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럼 뭐 이 정도면 완벽하죠. 그러나 욥의 문제는 뭐냐면 욥이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지만 떠난 사람이지만 이 욥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로마서 14장을 설명하면서 자,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착한 일을 하는데 믿음 없이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그 욥은 참 착한 사람이야. 절대로 나쁜 짓 안 해. 거짓말 절대로 안 해. 그런데 믿음으로조차 하지 그렇게 착하게 산 것도 죄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란 게 뭐를 믿는 믿음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자기가 대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의 책임을 지고 나를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과거형입니다.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욥은 이제 욥기를 읽어보면 참 착해요. 욥처럼 착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없으나 욥이 하는 말들을 쭉 읽어보면 전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왜? 조건적이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착한 이유는 안 착하다가는 하나님이 자기를 벌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욥기는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욥이 착한 이유가 쫙 나옵니다. 네. 이제 요게. 그래서 이 욥기도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욥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진실을 믿으라. 라는 가르침을 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예, 참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욥도 결국 끝에 가서 욥은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자기가 착해 안 착해? 착해요. 착합니다. 왜? 안 착했다가는 뭐예요? 벌 받으니까. 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착한 사람은 그래서 착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착함은 영원히 갈 수가 없다. 왜?
두려워서 하는 착함은, 두렵기 때문에 착한 것은, 그것은 무엇이다? 위선이다. 그 위선은 스트레스다. 그 스트레스가 죄다. 왜? 그 스트레스가 결국 나를 죽이니까.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다가 도리어 병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욥기를, 그래서 욥기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욥기에 대한 개관, 그렇죠. 그걸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욥기를 배우면서 디테일, 아주 자세한 말들이 나오는데, 그 말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개관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욥은 이런 사람이면서 다자, 다녀, 남자가 아들이 7명이에요, 여자가 셋이며 아주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들이 자기들의 생일이 10명이 되니까 생일도 자주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생일 파티를 하고 이 아들과 딸들이 막 거하게 즐기는 거예요. 욥은 그것마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시겠죠? 왜? 이제 거하게 잔치를 하고 근데 욥은 그 잔치에 안 가요. 근데 아들 딸들이 이제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욥은 그 아들 딸들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욥이 잔치가 생일 파티가 끝나면 그 자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사람. 그 제사를 안 지내면 하나님 뭐예요? 벌 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욥 같은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훌륭하지만은 자기의 삶은 상당히 뭐예요?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부르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제물을 드렸으니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합니다. 항상 이렇게 욥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하루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는지 왔습니다. 여기 이제 이것을 하늘에 있는 장자 총회라고 부릅니다. 잠깤 우리가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장자 총회에 대한 히브리서 12장. 자,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한 것은
이른 곳은, 도착한 곳은 이 말입니다. 너희가 도착한 곳은, 너희는 여기에 도착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어디라고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어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로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어. 여러분이 도착한 곳은 설악산 뉴스타트 센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여러분들은, 제가 사도 바울로 칩시다. 여러분은 설악산 뉴스타트 센터에 오신 여러분들을 앞에 놓고, 이상구 박사는 여러분들이 도착한 곳은 시온산과, 시온산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시온산과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에 여러분은 도착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거 이러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이 말이나 누구든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과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그렇죠? 내가 병이 나도 죽어 안 죽어요? 병이 나도 죽을 사람인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을 믿으면 영생을, 뭐요? 얻었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성경만큼 황당한 책이 없어. 하나님이, 네가 믿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영생을 얻은 나는 죽어도 다시 뭐요? 살아나는 부활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속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넌 영생을 얻었다. 사도 요한도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그거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우리 인간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어진다고요? 이거 잊어버렸죠.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진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구나를 더 깊이 깨닫게 한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무조건적인가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면,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을 수 있다. 이제 요거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믿기지 않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놨지만은 우리가 이걸 황당하게 생각하면서 믿을 수가 없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실사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무조건적이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를 아직도 절실히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 사랑, 믿음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요? 사랑 때문에 생기는 거지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분들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자,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한 뭐요?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요? 여호와 앞에 섰는데 그 자리에 누구도 끼어 있더라? 사단도 끼어 있더라. 라는 이상한 말이 욥기에 등장합니다. 이 말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사단도 끼어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 그것을 하늘에 뭐라 부른다고? 장자 총회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욥기로 돌아갑시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 자, 여기 이제 장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사실 지구의 장자는 누구야?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창조한 남자가 장자지. 그렇죠? 그 사람은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은 여기 참석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어요?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왜 죽어버렸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죠?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받아들인 죄인이 돼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결국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지구의 모든 그 지구의 장자가 되도록 아담을 택했는데 그 아담이 지구의 장자권을 누구한테 줘버린 거나 마찬가지, 사단한테 줘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돼서 사단은 당당하게 하늘의 장자총회에 자기도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장자총회에 지금 참가한 사단을 하나님이 볼 때 참 마음 아프실까 안 하실까? 마음 아픈 겁니다. 아주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사단은 이 온 지구를 뭐예요? 지구는 자기의 관할하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내 보이려고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은 뭡니까? 지구는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지구는 완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세상은 철저히 무선적으로 변질되어 있습니까?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고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고 지금 항상 경쟁하며 두려워하며
싸우며 그렇게 지금 이 사단이 완전히 지구를 장악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 애들이 굶어 죽고 북한에도 막 그렇고 막 시리아, 뭐 난민 상태, 예멘, 아프리카, 심지어는 한국에까지 뭐예요? 난민들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제주도에서 발이 묶여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어떡하냐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태. 사실요,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백성이 찾아보기 힘들어. 대개가 다, 여러분, 막, 인도 가보세요, 막. 중국도 잘 산다 하지만, 뭐요. 이 차이가 막 엄청납니다. 그, 뭐,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사단이 장악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지구가 너 사단의 것이 아니다. 지구는 아직도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에게 말합니다.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자, 이 하나님의 이 뭐랄까요? 이 어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사단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압니다. 다 아는데도 꼭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 뒤에 뭐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나니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지만은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딨냐? 라고 모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일부러 알면서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간첩들이 북한 간첩들이 많이 침투했을 때 간첩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중학교 다닐 때도 여기 방첩주간, 뭐, 이런 거, 표시 달고 다니고 그랬어요. 뭐,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자. 하나님은 죄인에게 와서 너는 죄인이야 라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여기 죄인이 많아. 그러면 하나님은 자수하여 광명 찾아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그 죄인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셔도 누가 무슨 짓을 한 걸 다 알아도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서 왔냐? 이 말은 이제 간접 어법입니다. 그렇죠? 직접 어법을 하면 뭐예요? 야, 사단, 여기는 네가 올 때가 아니야. 꺼져. 이렇게 하는 것이 직접 어법이죠. 직격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직격탄을 쏘시는 분이 아니야. 아시죠? 그걸 하셔야 돼. 하나님은 왜? 사단도 뭐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예.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땅이라는 건 지구입니다. 지구에 두루두루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구는 내 지배하에 있습니다. 내가 지구에서 아주 바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서 온 세상에 내가 두루두루 초청을 받아서 댕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구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광경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지금 욥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욥이 그렇게 착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모르는 욥을 하나님이 들먹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먹일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뭐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도 욥이 뭐예요? 제일 나. 자, 지금 하나님이 욥을 들먹이시는 것은 욥이 지금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욥이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욥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작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아직도 믿음 없이 율법주의적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 욥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오해만 뭐예요? 살짝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이 욥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 욥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뭐예요? 사단은 욥을 이길 수가 없죠. 없고 욥을 통하여 많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그 생명이 그 사단이 넣어준 사망의 허감 속에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이 전달될 것이다. 라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통역함 해보세요. 하나님이 예. 우리를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그 계획을 하나님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가만 보니까
지금 박사님 저는 도무지 변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예, 네, 괜찮아요. 그거를 그러면 하나님이 소영이가 변하냐 안 변하냐 보고 있다가 변하면 병 낫게 해주고 천국을 보낼 거고 안 변하면 뭐요? 안 해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건적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소영이 같은 사람도 이미 구원 뭐예요? 하셨다는 것을 소영아 좀 믿어달라는 게 왜? 믿으면 그 믿음으로 변하게 돼 있는 거야. 왜?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믿음이란 것은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거야. 그 믿음을 내가 성령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내가 변해보겠다고? 하나님 저 변할 겁니다. 좀 잘 봐주세요 앞으로. 그러니까 요번 지금 성령을 받은 일이 뭐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건건 항상 조심하고 그래서 욥의 전 인생은 뭐요? 내가 실수만 되지 죄를 지면 돼. 죄를 지면 돼. 그래서 우리 소영 씨는 굉장히 변하고 싶으신데. 변하고 싶으시면, 와, 하나님이 나를 이미 천국에, 나 소영이를, 이런 소영이라, 이렇게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로마서 4장 5절이에요.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나처럼 이렇게 경건치 아니한 자를, 구원하신 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소영이를 변했다고 여겨주시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를 계속 우리가 생각해라. 맞아. 감사하다. 이래야지 이거 한번 들어도요. 듣고 박수 쳐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일 되면 또 도라미 타물도 저는 변하지가 않았어. 이거 어떻게 구원 받겠습니까? 변해야 구원 받을 텐데 또 오른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욥을 변화시키기로 어떻게 작정을 하고 문제는 이제 욥이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령으로 역사할 때 욥이 동의를 하고 그거를 선택하고 받아주느냐 주시지 않느냐 그 부분은 하나님이 강제하실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단이 여호와께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 뻔하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게 착하지요? 착한데 그게 나 때문에 착한 거요?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내가 자꾸 겁을 준다고요. 욥한테. 너 하나님 벌 준다. 그러니까 욥이 착하고 또 그런 욥일지라도 하나님이 자꾸 욥을 어떻게 욥의 가축들을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래서 욥이 자꾸 뭐요 큰 부자가 되게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요 자기를 좋아해가지고
돈이 많도록, 그러니까 그 당시 돈 번다는 건 뭐예요? 가축들이 새끼를 잘 낳는 거예요. 새끼를 잘 낳고 건강해가지고 병 안 들고 가축이 점점 불어나는 그 상태를 복 준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화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축이 재산 아니요. 그 뭐 수천 마리니까. 근데 사단이 하는 말이 그 말이야. 뭐, 욥이 까닭 없이 이걸 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욥이 아무 조건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과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뭐예요? 울타리로 잘 두르셔서 보호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 널리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하고 싶은 말 다음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상해 보세요. 바로 다음에 보이잖아 밑에. 이제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뭐예요? 욥의 재산을 왕창 한번 쳐보십시오. 욥이 진짜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나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욥을 덜먹이시면서 이 지구가 사단, 나 사단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욥도 나의 뭐예요? 지배하에 있습니다. 내가 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뭐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장자총회 지구 대표로 장자로 내가 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참석할 권리가 뭐예요?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골칫거리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돼, 하나님이.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의 골칫거리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지구를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하에 다시 회복시키느냐.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째째하게 내 개인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문제 가지고 씹고 하는 게 아니라 범우주적인 차원 안에 차원의 문제에 우리가 휘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제가 방금 한 말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 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뭐요? 네 손에 붙인 하나님은 보세요. 사단이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욥의 재산을 뭐요? 꽉 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한번 원하는 대로 욥의 재산에 뭐 재산을 뭐요 한번 쳐버려 쳐봐라, 네, 쳐봐라. 그래서 모든 인간의 고통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허락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병에 걸린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병을 주셨다 그러지 말고 아무리 이상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상구에게 암을 한번 줘보세요. 이상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등을 돌려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단보고 뭐예요?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상구는 절대로 안 속을걸? 왜? 네가 암을 주면 이상구는 하나님이 나한테 암을 줬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거다. 이상구는 욥기를 잘 알고 있어. 네가 이상구를 물고 늘어지니까 그렇다면 네가 내가 허락할 테니까 네가 이상구 암 걸리도록 한번 해봐라. 이상구가 등을 돌리나 한번 보자. 왜? 절대로 안 돌려. 왜? 이상구께는 뭐를 보니 알고 있어? 자기가 암에 걸린 이유를 뭐예요? 너 때문이라는 것을 훤하게 욥기를 통하여 알고 있으니까 나를 절대로 뭐예요? 원망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믿어주는 거예요? 욥을 믿어주는 거예요. 너 한번 해봐. 욥이 나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배반할 가능성이 뭐예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이 당하는 뭐예요? 리스크 팩터야. 아시겠죠? 이 리스크요.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건 위험 부담이 하나님께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잘 깨우쳐 주면 욥이 끝내 뭐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조건적이신 분이 뭐예요? 아니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몰랐구나 하는 것을 욥이 깨달으면 드디어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욥기는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지. 예. 그럼 우리 소영주도 하나님이 이제 암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무서워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욥기를 뭐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몸에는 대자고 그 재산만 한번 쳐봐라. 사단이 오케이 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음 얘기는 그냥 제가 생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옆에 집에 불이 나고 가축들이 죽고 자녀들이 막 죽고 막 그 강도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자 그래서 막 완전히 막 망했어요. 자, 욥의 반응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그저 뭐요 핏덩어리로 나왔사온즉 또 그 핏덩어리가
그리로 돌아가오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기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옳은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주시기도 하고 뭐요? 뺏어가시기도. 여호와가 뺏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을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거 아주 좋은 말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줬다가 뺏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인간을 뭐예요? 가지고 놓으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은 욥이 아직도 자기가 이런 일을, 비참한 일을, 재산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뭐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자기 재산을 뭐요? 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그동안 잘 주시더니, 이번에는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뺏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뭐 어쩌겠느냐? 내가 뭐 가진 거 없이 핏덩어리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뭐 죽을 때도 가지고 갈거 아닌데 막 no problem.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겠다. 이 정도만 해도 뭐요? 여기 대단합니다. 이 정도 욥이 이 정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자총회가 또 열립니다. 또 사단이 탁 나타났어. 그게 안 나타나야 돼요, 사단은. 왜? 누가 승리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으니까, 자기가 패배했으니까. 그, 이제 왜 나타났냐, 그래요. 그랬더니, 재산 피해로는,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에 병을 나게 하면,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나보고, 욥의 몸에는 손대지, 뭐예요? 말락했는데 이번에는 몸을 한번 쳐보면 그때는 욥뭐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뭐예요? 패배한 것이 아니다.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좋다. 그러면 해봐라. 그래서 사단이 욥에게 덮쳐서 극심한 피부병에 걸리게 합니다. 막 가렵고 아프고 막 잠도 못 자고. 네? 과연 욥이 하나님께 등을 돌릴까요? 과연 욥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상태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할까요? 욥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심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욥으로서는 하나님이 해도 해도 뭐예요? 너무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욥기의 대부분이 그 욥의 불평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해도 해도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뭐를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죄목을 써가지고 나한테 좀 제출해 보세요. 이게 내가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벌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지구의 소유권을 놓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지금 쟁투가 뭐예요? 벌어진 이 중요한 이슈가 걸려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그래서 여러분이 병난 거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그러시지를 뭐예요? 뭐라 이거야? 하나님은 지금 지금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오카니가 소영이가 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생하게 되기만을 하나님은 지금 고대하고 계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병을 주신다는 말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 속에서 풀리지가 뭐예요? 않습니다. 절대로 이제 우리가 병든 것이 하나의 결국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병 걸렸잖아. 정신없이 살다가 병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잡신에게 뭐예요? 지배를 농락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빨리 성공해야지. 빨리. 네? 그렇죠. 그리고 막 이러다 병 걸린 거지. 하나님이 주신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예를 들어서 윤희가 우리 윤희 씨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그 여우를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떠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이 유니 씨를 뉴스타트에 오게 해가지고 내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줘서 내가 이 병에 걸린 것이 뭐예요? 아니란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아무리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믿음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유지하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계신다.